저는 그 경연 끝나고 그 다음 날에부터 바로 준비했거든요. 거기 나왔겠네 이미? 어제 녹음 다 끝냈어요. 와. 어제 녹음 다 끝냈어요. 와. 벌써 녹음 끝냈어요? 헐. 노래 벌써 다 녹음했다고? 네, 어제 그냥 그러면, 극한 녹음. 와, 곡이 나왔어? 아니, 한번 1등 하니까 맛이 들려가지고? 이게 더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1등을 해봐야 돼. 우리가 셋이 카페에 만나서 컨셉을 잡는 걸 했었잖아요. 곡을 들어보고 이게 곡이 내가 걔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약간 이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쓴 것 같잖아 표면적으로는. 그렇지만 내가 과거에 너무 가지고 싶었던 욕심이 들었던 그런 어떤 대상이나 약간 이런 거를 다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곡이거든. 그때와는 완전 다른 스타일의 저번에 리루 언니가 이렇게 따뜻하고 귀여운 그림으로서 큰 꿈, 희망을 풀어줬다면 지금 저희 불안하고 괴롭고 약간 슬픈 감정을 약간 세게 찬혁 오빠의 일러스트로 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. 뭔가 이번에는 제가 진짜 노래 곡 분위기와 이 뒤에 연출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세도 될 것 같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지금 다 됐나 벌써? 응, 다 됐어.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건 과거에 대한 회상이야. 아, 이게 무대가 상상이 돼. 상상이 되고 그 나오는 그림이나 너랑 너무 잘 어울려. 소금이 뭐 그래서. 이거 구글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내 모션이랑 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거야. 아니 근데 그거는 네가 진짜로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. 관객들한테 물론 들려주고 싶지만 걔를 생각하면서 할 수도 없고. 아, 쟤 불쌍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. 감 잡았어 맞아. 눈물 나. 아, 혀 잡혔어. 너무 필요없는 조명 많지 않아요? 이제 앞쪽 조명을 때리는 게 낫지 않나. 무대를 보는데 아 이거 진짜 사람들 빨리 보여주고 싶다. 너무 멋있다. 너무 좋아서 일단 그러니까 노래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. 빨리 들려주고 싶은 것처럼. 소금은 어때? 괜찮아 좋아. 좋아. 응 괜찮아. 여기서 보기에도 좋아. 아 진짜? 어. 다행이다. 계속 매일매일 외국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계속 잘 준비하고 있어? 뭐 계속 무대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피드백 주고 그래서 네 되게 든든했어요. 것이 다 맞지 않았던 건 아닐까 처음부터 날 위한다는 거짓말 잠깐 너네 사이에 시간이 필요해 알 수 없는 끝을 향해 잠이 오지 않는 밤엔 다르게 물어봐야지 나의 맘을 두 번 다시 빌 수 없을까 어쩌다가
이제 어쩌네. 장유! 장유! 장유 씨 그래도 다 아시겠지만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장유! 장유 씨는 어떻게 무대 함께 하게 됐는지, 원래 소금 씨랑 아는 사이인지? 아, 오늘 처음 봤고요. 그 원래 안 할래 했어요. 그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제가 가사를 못 외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음악이나 한번 줘보소 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안 하면 안 되겠다. 진짜로 이거는 내가 끼워줘서 좀 고마운 것 같아요. 이 곡에. 아 진짜로. 감사합니다. 네, AOMG 한 분씩 말씀 부탁드려요. 진짜 소금 씨는 진짜 갈수록 진짜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넓다는 거를 이제 계속 이 사인님의 무대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, 저번 그 큰 꿈이라는 노래를 할 때는 되게 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되게 뭔가 되게 섹시하지 않았어요 오늘?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장유 씨도 또 같은 또 부산 출신이잖아요. 또 역시 잘하네요 부산 사람들이. 네, 자 우리 안 들어볼 수가 없죠. 우리 신경을 제일 많이 썼다는 원재군 어떻게 보셨나요? 아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제가 한 거 크게 없어요. 그냥 저는 다 된 거에 그냥 조명 조금 바꾸고 이 정도 한 것 뿐인데, 와 근데 진짜 보면서 리허설 때도 저는 솔직히 소름이 끼쳤거든요. 아 소금아 됐다 이랬는데 이거 보고 그냥 한 번 더 소름 끼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도와주셔서.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소금 씨가 약간 노래를 잘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. 특유의 그 발성도 있고 발음도 있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약간 그 그냥 퍼포먼스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잘 봤고 진짜 정말 짱유 씨도 너무 잘 해줘서 정말 명 무대를 만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무대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. 너무 집중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그냥 진짜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 이제 1초 만에 끝난 기분? 근데 테코도모가 훨씬 에너지가 좋고 퍼포먼스적으로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저는 이제 가사를 쉽게 풀었으니까 쉽고, 아 진짜 모르겠었어요 아무것도. 사인이어 5라운드 라이벌 매치 첫 번째 대결 소금 대 소코도모.